그냥 사람 엄청 많아. 오늘 진짜 이럴 때가 사람 제일 많아. 두 개 합쳐서 15,000 하나만 주세요. 우리 오늘 이거 꺼먹을까? 어. 그러면 저희 그거 몇 명이서 먹어야 돼요? 아빠는 없어. 오빠랑 4명 먹을 거 좀 내 쪽만 드릴게요. 내 쪽만. 네. 색깔이 엄청 예뻐. 아, 6만 원? 응? 아니 현금 엄마한테 큰 거야. 너 뭐 먹어야 돼? 지금 봐봐. 여기 삼색전 재료, 동그랑땡 재료, 동태전 재료. 다 초코, 적어온 거? 초코가 하나. 그냥 어묵 먼저 먹을까? 사람 없어 저기. 엄마, 엄마. 안 먹는데. 응? 우리 어묵 먹고 있자. 나도 한 입만. 떡볶이 맛있겠다. 이따 먹을 게 많아. 떡볶이 먹고 싶어. 매운 게 맛있어 보인다 근데. 응. 빨간 거 한 개 더 먹을까? 이거 내 거 남은 거 먹어. 한 입 남았어. 이거 먹고 그냥. 이거 먹어. 먹어. 나 새 거 하나 먹을 거. 그만 드신다고. 아니 엄마 나보고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하더니. 아니 너 기다리는 이제 하나 더 먹어. 여기 핫바를 먹자 우선. 먹어줘야 돼. 근데 나 통닭이랑 족발도 사가려고 했는데. 그거 갈 때 사가고 우선 먹어. 예, 한번 워터를 뿌릴 거야. 응. 야, 오빠 거 들어. 먹으러 온 거 같아 지금. 하나도 안 샀지 지금. 그거밖에 이거밖에. 공태야. 나 이게 먹고 싶은 거 사야 돼. 이게 너무 크잖아. 맞아, 큰 거 같고요.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아니, 근데 너무 조만하잖아. 편한데 양이 적잖아. 조만해가지고 작년에 왜 맛살 없어가지고 막 맛살 사러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항상 넉넉히 사야 돼. 장보러 왔는데 배가 부르네. 계속 먹으니까. 오빠 통닭하고 저거 사요. 족발. 그지. 하나만 사자 딱. 그중에 뭐 먹을 거야? 야 너 너무 많이 먹고 이따 고기 못 먹어. 배불러. 엄마 계속 나보고 오뎅 먹는데 어묵 먹는데도 나보고 계속 옆에서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야. 나 뭐 하라고? 뭐야? 진짜 어이없다. 왜? 같이 놀고 있다 갑자기 카메라 켜면 나 뭐 하냐고? 저 맛살 껍데기 좀 까달라고. 이번에는 작년보다 좀 적게 한 거야. 작년 동그랗게 적지? 저번에보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머리가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꼬불랑거릴 수가 있어? 귀여워, 꼬불꼬불거려가지고. 산책할래? 산책 갈까? 양념해야 되잖아, 이제. 응, 과즙 마늘하고 이거 넣어야지. 쪽파부터 꽂아야지. 삼색전이 진짜 제일 맛있는데. 그래서 삼색전 많이 하려고. 근데 작년에 왜 맛살이 구하기 힘들었었지? 그게 다 없어 떨어졌잖아. 안 팔려. 사람들이 무슨 맛살 대란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다 사가고 저기고. 그때 여기 근처 한 마트 한 열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간식하고 했잖아. 쪽파를 두 개 꽂을까? 응. 양쪽으로 하나 쌓아야 돼. 이거 치대면 되지. 응. 치대. 간을 맞추면 돼. 다냥 내려와 일로. 내려와. 내려가. 불편하다. 불편해. 대접도 안 해. 다냥 여기도 내려가. 바로. 알지 걔들도. 바로 내가 내려가라고 하는 거. 눈치로 다 알지. 컴에서 보이지도 않아. 맛있지?
이거 이제 굽고서는 빨리 소고기를 꺼먹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 배 안 고프니까. 내자! 먹고서 하겠냐. 내자. 너무 자식이 이거. 내자 안 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안 돼. 회장, 줘, 바꿔. 줘. 회장님 저거 주니까 잘 놀지. 그거 뭐지 하나, 한번 딱 간을 봐야 되는데, 내가. 누가, 누가 아직 기다려. 내가 간 잘 보니까. 내가 봐볼게. 자기가 간을 봐야 된대. 나중에 먹는 거보다 구워진 거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래서 해면서 먹는 게 맛있다니까. 그냥 나중에 먹는 거거든. 근데 많이 안 먹으려고 아까 소고기도 왔잖아요. 소고기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금 먹다 이거 소고기 꺼먹으면 돼. 특 플러스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 이거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니까 덜 맛있지. 익은 거 같은데? 제일 처음에 올린 거? 아 뜨거. 뜨거워? 어때? 아니요. 짭조름해요. 맛있어. 짭조름할 것 같아. 내가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니까. 내가 아까 소금을 이렇게 맛있다. 아우 난리 났네 또. 짜잔. 하면서 조금 집어 먹어. 할 때가 맛있어요. 한번 먹어. 조금 이렇게. 맛있어. 하나 더 넣으면. 익으면. 익으면. 뭐 하나 먹어봐. 내가 간 잘라놨어 지금. 엄마 이거 먹어봐야겠다. 뜨거우니까. 뜨거워서. 간 맞아, 딱. 그치? 응, 맛있다. 쏙쏙쏙쏙. 기다려. 먹어. 이거 다 하려면 한 9시 끝나겠는데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제 7시요. 늦게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금방 붙여. 동그랑 땡도 많고 이것도 붙여야 돼. 이건 금방 할 것 같은데, 그치? 아, 이거 금방이네. 오빠가 좀 도와주면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나 지금 이거 딱 찍고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 한 시간 반 걸릴 것 같아. 너 내가 카메라 지금 내려놓고서는 만들었잖아. 왜 아니 근데 오빠는 보면 동그랑 땡 3개 만들고 안 만들고 한참 놀다가 또 3개 만들고 안 만들고 약간 그런다? 가만히 못 있어. 자, 이거 줘 그거. 먹지도 않으면서. 짜잔. 지영이는 맨날 이거 만든 다음에 이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에어프라이에 꺼먹으면은 맛 비슷해지잖아요 거의. 똑같아 거의. 근데 진짜 그거 하면 안 되는 게 계속 먹어. 진짜 계속 먹어요. 다 없어질 때까지. 아니 간식처럼 먹어 난 그냥. 그냥 좀 이따 갑자기 뭐 윙 소리 나 가면은 에어프라이 돌리고 있어. 새벽에도 갑자기 오빠 너 뭐 먹어? 나 처음. 맨날 먹어. 그래서 갖고 오면 안 좋아해. 아 근데 내가 또 전을 좋아해. 그 나는 특히. 좀 자주 먹잖아. 그치? 특히 이걸 좋아하잖아 이거. 삼색전. 그냥 간식으로 먹는 거구만 먹어 그냥. 맞아. 밥하고 꼭 먹는 게 아니라. 과자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영화 보면서도 먹고 TV 보면서도 먹고 그래. 계속 그래요. 오빠 머리 좀 넘겨줘. 아. 이게 아직 덜 길러져서 그거 빠져 귀에 걸어도. 이 핀을 꽂아 핀 없어? 아 핀 꽂고 육거리 시장 갈 수는 없잖아. 아. 동그랑 땡은 맛이 어떨까? 한번 먹어봐. 넌 니 거 먹었잖아. 앉아. 사장님 앉아. 앉아. 엄마 앉아. 그냥 앉아. 앉아. 기다려. 거기서 마셨는데 혼났다 봐. 기다려. 일로와 그러면. 일로와. 혼날까 봐요. 그래도. 나 안 도와줬다고 오해하자면 어떡해? 응? 어? 아, 사람들이 오빠, 오해. 오빠 그거 했잖아. 맛살 껍데기 까줬잖아. 맛살 껍데기. 맛살 껍데기 까줬잖아. 요것도 잘랐잖아. 내가 버섯 이렇게 펴놓은 거. 그거 한 두 개? 한 두세 개 했지? 그래도 내가, 보니까 없어졌더라 또 식탁에서. 어,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간 봐줬잖아 간. 먹는 거? 응. 아 근데 응? 오빠 그만 좀 먹어.
동태 한 마리 먹고 먹는 것 같아. 콜라도 한 통 다 먹으려고. 아니 저기 동그랗게 간 좀 봐봐봐. 간. 네. 다 먹어봤잖아. 한번 먹어볼게. 이거 익으면. 익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좀 도톰하니까 좀 있어야지. 너? 머리 핀 갖다 줄까? 핀? 핀이 없어 엄마 집에는. 이거 내가 간을 가볼게 한번. 뜨거. 어때? 좀 싱거우면은 이거는 이거는 간장 찍어 먹어야 돼. 좀 싱거워. 약간. 약간 싱거울 것 같아. 차라리 짠 거보단 나 근데. 이거 빨리 말해줘. 뭘? 나 지금 카메라 꺼진 동안 이거 좀 도와줬잖아. 한 동그랗게 두세 개 먹었던데 그지? 아, 뒤집었잖아. 거구나. 내가 뒤집었잖아. 간 좀 봐야 된다고. 아, 어. 그건 이랬다고 볼 수 없지. 근데 나는 동그랑땡 케첩 찍어 먹는 게 더 맛있던데. 나도 케첩. 간장보다. 나 집에서 케첩 찍어 먹잖아. 그래서 나보고 할머니 닮았다 그래. 그래서 나 할머니 닮았다고 그래. 왜냐면 할머니가 일로 와 너. 왜 나를 저 방으로 들어가. 일로 와. 대꾸한다. 일로 와. 아, 또 왜? 그래 다 불러본다. 한번 들어가. 아니 다 불러붙어. 그냥지. 일로 와. 거기 있겠다고. 갑자기 확 끼어 들어왔어. 허리 아프지? 다리가 아파. 무릎. 마블링 썸네일 각이다. 진짜 좋아 저기. 아 근데 어제도 소고기 먹었는데. 근데 오빠 또 먹고 싶다며. 이틀 연속이야 지금. 아 이제 소고기 꺼볼까? 어? 아 삭신해요. 쑤셔 봐. 응. 아 바지에 기름 다 됐다. 아. 사장이 이제 열어줄까? 허리야. 어? 허리. 아 지금 허리 아파 계속 안 펴지지. 숙이고 있었더니 아. 이쁘게 잘 됐다. 야 고기 많이. 안돼 또 거 앉아 있어. 거 앉아 있어. 조용히 빨리 해가지고. 응. 공기하니까 빠르잖아 이게 힘든 것 보니까. 아! 계속 타지. 내가 내 지은 것처럼 좀 더 줄까 안 줄까 사장님 기를 게 없는 부위로 나 이거 줄라고 이거 잘라가지고 아싸게 뭐 해야 되네 사장님 이게 다시 가서 줘야지 오늘 바닥에 뭐 해주려고? 네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나 아, 비계 있는 거 먹을게 이거 뻑짜리 했었다 맛없는 거 좋아해? 맛없는 거 그러면? 아니 오빠는 또 바싹 익은 거 좋아하잖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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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귀여운다 먹어 손을 먹으면 어떡하냐 맛있어 안 맛있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응, 올리려고. 고기가 되게 두꺼워, 맞지? 응. 아니, 젖 먹으면서 저 먹어요. 콜라 한 티티 다 먹었어. 그게 아니라 젖 먹으니까 약간 느끼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콜라 땡겨. 아니, 근데 내가 콜라 뒤에 오늘따라 이렇게 많이 먹으면 텀 봤어. 근데 무슨 데자뷰 현상 같다, 그지? 뭐?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소고기 꺼 먹은 것 같은데. 이거 젖 먹지 마라. 저런 거는 회사 가서 이렇게 막 꺼 먹었잖아. 네. 야, 안 돼. 누나 빠지 있었지, 그때. 누나 빠지 있었지. 그때는 누나 빠지 있었지.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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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번에 근데 김치 두 통 가져갔나? 아니, 한 통 가져갔을걸? 내가 한 통? 아. 나 두 통이야. 조그만 거 두 통. 담아가지고 너 두 통 줬잖아. 이거 먹어요, 빨리. 하나 남은 거. 시골에서 담아가지고 두 통 줬잖아. 어? 하나 남은 거 먹으라고.
깻잎으로 먹어. 맨지 두 통 다 먹었어? 아니요, 한 통 남았어. 한 통 가져가. 통 갖고 왔어. 요즘에 김치를 많이 먹었더니 쭉쭉 달더라고. 아니, 김치가 몸에 좋은 게요. 저 유산균도 많고 그래서. 반찬통이 작아가지고 잘 안 들어가죠. 이게 큰 게 지금 없어. 근데 이거 또 가져가잖아요.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가져가면 안 돼, 애초에. 이거 어머님 갖다 드릴게요. 간식으로 좀. 아, 너 것도 생길 거잖아. 너 우리 거는 그냥 비닐봉지에 좀 싸고. 이건 어머님 갖다 드리려고. 안 만드셨을 것 같아. 근데 기름, 어? 냄새에 지금 다 배겼지, 보세요. 짜장이한테도 나. 어. 아니, 얘는 자꾸 지금 그 옆에 돌아다녀가지고 많이 튀었을 겨, 아마. 아우, 전 냄새. 난리.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야, 지금 냄새. 짜장 취해. 하지야, 우리 꼭 동안이야. 근데 그게 삼색전이 좀 달라, 그지? 전마다. 끼운 게 다르지. 집마다, 집마다. 아니, 아니, 거기 끼운 게 다르잖아. 끼운 게? 아니야, 이거는 다섯 개 다 들어간 거로 골라서 갖고 온 건데? 그래? 어. 이 정도면 충분히 먹잖아. 어, 많나? 짜장, 일로 와봐. 어우, 나는 신 거를 되게 싫어해. 아니, 마트에 가면 이거 작아도 엄청 새콤달콤하구나. 제일 비싼 거야, 작아도. 이거! 뭔데? 귤? 귤이, 귤이 거의 낑깡이다. 저거 그거잖아. 까가지고 그냥 한 입에 먹는 거잖아. 어, 근데 새콤달콤한 거 찾으면 거기 사장이 그래야. 아우, 사모님 아직도 젊은 거래. 새콤달콤 찾으면 나이 먹은 사람들 안 찾는데 무조건 아, 다른 거 달라는데. 나 나이 먹었나? 오빠는 조금만 쉬어도 못 먹던데. 나는 그래서 이런 거 해 좋아해. 메론 이런 거 있지. 약간 참외, 수박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먹어줘야 돼, 이 신 것도. 비타민 원래 하려면 먹어줘야 돼. 엄마 이런 걸 잘 먹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나는 뽀뽀해 주는 거야 지금. 뽀뽀? 전 그렇게 부시고 또 먹고 싶어? 불전은 또 다르잖아. 맞아. 맛있어. 어, 나는 기름 냄새가 맡기 싫다 이제. 지나가면서 한 개 집어먹으면 너도 해, 먹었더니. 너도 했어? 아, 근데 나 솔직히 일 별로 안 하고 거의 아까 그냥 계속 집어먹기만 해가지고. 오빠 저희 집에서 콜라 이거 1.5리터 한 단 먹었어요. 혼자?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거 그거요. 골목식당 그 막걸리 있잖아. 이거 은삼이가 준 건데. 응, 그거 맞아. 은삼이가 가져간 거 맥주 먹고 가져갔어. 맛있어? 맛있네. 그래? 응. 깔끔해. 맛있네, 너. 안 먹어? 응. 나도 내년에 굴전 할까? 굴전 맛있잖아. 그래, 하루도 편해. 근데 이거는 보관하기가 힘들어, 굴은. 빨리 먹어야 돼. 아유, 뭐 그 정도를 많이 하냐. 힘들지? 근데 역시 내가 만든 음식보다 남이 한 음식 더 맛있다. 왜, 전 굴전이 더 맛있었어? 내가 만든 전 다 하고 굴전 중에서 굴전이 제일 맛있었어. 하자, 이제 한숨 때리자, 가서 집에 와서. 씻고. 그래. 전 냄새 이제 맡기 싫어, 당분간. 근데 막상 내가 전 부칠 때는 진짜 덜 먹게 되는 거 알지? 응. 아, 힘들었어 나 오늘. 오빠가 뭘 했다고 힘들어 도대체? 아, 나 진짜. 아니, 먹기밖에 더 했냐고 옆에서. 여기 카메라 들고 이렇게 먹었잖아. 그 잠깐 찍는 거면서 먹고 그게 힘들어? 아니, 너무 숨차가지고 힘들어. 배가 너무 불러서. 미쳐 미쳐. 콜라를 한 통 다 먹으니까 배가 부르지 당연히. 집에 오자마자 오빠 다시 또 합체했네. 오빠. 침대랑 오빠 아이스크림 좀. 아, 뭐 있어? 어? 어떤 거? 뭐 여러 가지 있어 하여간 뭐. 야, 간다. 오빠 이거 좀 버려줘. 이거 카메라 켰을 때 시켜야 돼. 카메라 켰을 때 시키기. 내가 할게. 고생했으니까 오늘. 근데 진짜 너 있잖아, 되게 신기한 게 어떻게 계속 그렇게 있냐.
하루 종일? 아니야. 허리 아파서 이렇게 돼 있어.